이준기의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 특집 공개 방송. 오늘은 육군사관학교 군악대 빅밴드의 멋진 연주로 화려한 축제 문을 열겠습니다. 남자 리준기를 소개합니다. 예! 자, 안녕하세요. 저는 주말 DJ, 방톨 DJ, 명품 DJ 상병 이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축성! 그렇습니다. 오늘만큼은 이곳에서 여러분들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즐겁게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시고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문열차의 명 MC입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짐작이 가시나요? 나는 가수다 보셨죠? 해서 그 나는 가수다 2탄 나도 가수였다. 여러분께 나 항상 그대로 오늘 이 아름다운 밤에 뛰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정한 그 모습 눈물로 여우자 돌아와 기가 전박이야. 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데 돌아와요. 특집 공개 방송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화랑구장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 국방홍보원에 새로 들어와서 한참 적응기를 보내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유승찬 씨의 무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만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그대를 사랑 언제나 그대를 위한 오직 다른 사람 그런 내가 되어줄게요. 아, 저희가 나오셔서 깜짝 놀랐죠? 그죠? 네. 네, 미안합니다. 네. 네. 저희가 먼저 정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국방부 근무지원대 홍보지원대 상병 정범균 일병 양세철입니다. 체력 경례 축성! 이름하여 네. 이준기를 말하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저기 속옷회사를 공유한다고 어디서 들어요? 글쎄요. 사실은 다들 뭐 개인적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저는 그냥 네 거 내 거 어딨냐 그냥 있겠다 해가지고 네, 우리 대원들 거 뺏어 입습니다. 네. 어때요? 해결이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준기 씨에게 빠른 팬티 하나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워할 때도 이별할 곳은 이렇게
박효신님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내 기억을 들어 동그만 숨었다 잠만 있기엔 아직은 너무 주원대 이병 박효신 인사드립니다. 주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이랑 네. 매번 남자분들 앞에서 많이 하다가요.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여성분들하고 하니까 기분이 이 밤인데도 되게 업이 되네요.